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며 벌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2,000건에 육박했는데 성묘와 벌초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형준 기자가 벌집 제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한낮, 소방대원들이 두꺼운 보호복을 껴입습니다. 연구기관 건물 외벽에 벌집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실제로 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온 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1m가 넘는 크기의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살충제를 뿌리며 벌집을 조심스레 떼어냅니다. 말벌 수천 마리가 나온 커다란 벌집을 두 개 봉투에 나눠 담으며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도심 속 어린이 공원에도 작은 벌집이 생겨 소방당국이 제거 작업에 나서는 등 올 여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들이 출몰하며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밝은 옷을 입으면 벌이 좀 덜 다가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밝은 옷 입고 다니거나 그렇게. 지난달 대전에서만 1,800여 건의 벌집 제거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6년 중 최대치였습니다. 상반기에만 한 2,700여 건으로 대전 전체 작년보다 두 배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벌쏘임 사고는 모두 2,800여 건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40% 폭증하며 소방청도 벌쏘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상 벌들은 기온이 높을수록 생육과 활동성이 왕성해지는데 올해 봄 이상 고온 현상으로 벌의 개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록적인 여름 폭염으로 벌들의 활동성이 강해진 탓입니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두운 옷보다는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 벌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강한 향을 피해야 합니다. 혹여나 벌에 쏘인 뒤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빼낸 뒤에도 호흡이 어렵거나 두드러기가 심해지면 응급실로 향해 신속한 처치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군수실에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50대 7급 공무원 A씨는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기름이 담긴 통과 라이터를 들고 태안군청 군수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근 직원들이 A씨를 막아 실제 방화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갈등이 있던 상급자를 같은 부서에 인사 발령낸 것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습니다. 대전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오늘 하루 동안 8건이 추가돼 총 12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초등학생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대전경찰은 사이버수사대 특별수사팀 25명을 편성해 7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남에선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어제까지 한 건이 접수된 가운데 충남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정거장 위치 등 트램 노선의 구체적 그림과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대전시는 트램 차량 발주에 맞춰 오는 9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기재부로부터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5,069억 원을 최종 승인받고 트램 노선의 구체적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둔산 대규모 주거단지의 수요를 고려한 둔산 정거장, 야구장과 한밭운동장 이용객을 고려한 대응 정거장 등 45개 정거장의 세부 위치를 처음 공개한 겁니다. 대전시는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버스 정류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청사를 지나는 트램 노선은 이곳 둔지미공원 위에 지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정거장도 이곳에 함께 조성돼 기존 1호선과는 지상을 통해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45개 정거장 중 도로폭이 좁은 인동과 자양, 카이스트 정거장은 상하행성 승강장을 공유하는 섬식으로 나머지 42곳은 많은 인파를 고려해 도로 양쪽에서 승하차하는 상대식으로 조성합니다. 대전시는 정거장 위치는 교통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위치 선정은
도로 여건, 교통 안전성, 그리고 기존 교통시설과의 환승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정했고요. 38.8km에 이르는 트램 노반 및 궤도 공사는 2에서 4km 규모의 15개 공구로 나누어 다음 달 발주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는 오는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교통량이 많은 한밭대로 일대는 완충 녹지를 줄여 1, 2차로를 추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밭대로가 워낙 복잡한데 그걸 그냥 놓을 경우 심각하다 그래서 완충 녹지 부분을 대폭 보강을 하고 2차선 확장을 합시다 이렇게. 또한 대전시는 15개 공구 중 건설비 300억 미만 공구는 지역 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가 노사조정에 성공하며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 지부는 어젯밤 10시 반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고 어제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도 임금 인상 등 협상을 마쳐 충남 공공의료원 4군데 등 파업에 찬성했던 지역 7곳 병원이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간호사 총파업으로 인해 불거졌던 지역 의료 공백 우려는 일단락됐습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응급의료센터 미운영 기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로 다만 추석 연휴인 16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는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응급의학과 교수와 전문의들의 사직으로 이번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응급실을 축소 운영해오던 병원 측은 9월 1일자로 촉탁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게 되며 불가피한 운영 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6주 단기 대체 외인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팀 에이스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와이스는 무실점 완벽투로 팀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한화의 가을 야구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점 차로 앞선 5회 말, 투아웃 주자 1, 2루의 위기에서 와이스가 던진 낙차 큰 커브공에 타자의 배트가 허공을 가릅니다. 최고 구속 152km의 빠른 공에 상대 선수들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와이스가 스위퍼라고 불리는 변형 슬라이더와 직구를 골고루 던지며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탈삼진 10개의 완벽투를 뽐내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The goal was just to get as many hitters out as I could and go as deep in the game as I could, especially on short rest. So I'm just glad we got the win.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상당한 산체스를 대신해 6주 단기 계약을 맺은 대체 선수 신분이었던 와이스. 미국 독립리그에서 활동하고 의료 판매와 야구 코칭 수업까지 진행하며 꿈을 이어가던 중 한화에 들어왔습니다. 6주 동안 와이스는 능력을 증명해 지난달 리그 최초 정식 계약을 끌어내고 이제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가 됐습니다. 한화의 가을 야구 싸움이 본격화된 지난달부턴 5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2.30을 기록하며 리그 월간 MVP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onestly, just glad we got a win. As I've been saying for the last couple weeks, getting to the playoffs is important to our team, and we're another win closer to doing that. 와이스의 활약에 힘입어 한화이글스의 파란 돌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푸른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의미의 푸른색 유니폼을 처음 입은 뒤 승률 8할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투타 안정감에다가 자신감까지 이제 붙으면서 접전에서 승리가 많아요. 이런 강한 팀은 접전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한화이글스가 이제는 팽팽한 경기를 잡는 그런 능력과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정규 시즌이 25경기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화이글스는 오는 다음 달 28일까지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키는 밤 지켜주는 마음 순서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부 지자체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하고 배려를 의무화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선도적인 정책과 기조는 민간기업까지 배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TJB는 지자체의 선진 정책들에 주목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저출산으로 아기는 귀해졌지만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가 항상 자리가 다 차 있어서 배지를 보고도 그냥 자는 척 하시거나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도에서 임산부는 국가유공자와 같습니다. 임산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라며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겁니다. 충북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7.7% 이렇게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 충북이 유일하게 1.7% 증가했습니다. 파격적인 사업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들과 난임, 유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하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변화의 진원지 혹은 개혁의 팔랑개비 역할을 해서 우리의 우수 사례들이 또 타 시도에서 또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서울시도 최근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한편 대전과 제주, 충남 등 임산부 배려를 의무화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임신공무원은 주 4회 출근해 하루는 재택근무하게 하고 모성 보호시간 사용은 의무화했습니다.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난임 시술에 동행하게 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겐 휴양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이나 또 자치구청 나아가서 민간 영역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까지 이 정책을 좀 받아들이면서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대부분 민간 기업에선 아직 배려 제도가 유명무실한 만큼 임산부 배려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쉴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무화돼야지 조금 임산부를 위한 배려 정책이 아닐까.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까지 임산부 배려 문화가 확산되어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충남도의회에서 도의원과 도지사가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천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홍수 방어와 물 부족 등에도 정확한 진단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지만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려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관내 외국인도 2만 원으로 월 5만 원 한도까지 세종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응패스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관내 거주하는 5,821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등을 지참해 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하면 확인을 통해 이응패스 가입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옷을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장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 항소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기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위해 다음 달 1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1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는 서구청 주차장에서,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동구청과 중구청, 유성구청과 대덕구청 주차장과 신탄진 검사소에서 무상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문정비사 320명이 안전운행 상담과 엔진오일, 워셔액 점검 보충 등을 진행하며 각종 전구와 와이퍼 등 소모품은 무상으로 교체 가능합니다.